사람들은 범죄자면 험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와 아주 친숙하고 TV에 얼굴을 내미는 연예인 중에 악마도 싫어할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친숙한 얼굴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 탑9을 알아보겠습니다. 9. 강성훈. 강성훈은 팬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를 신뢰했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연예계에서 손절당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을 배신한 연예인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8. 승리. 승리는 버닝썬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손절당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불법 행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결국 연예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승리는 정말 실망스럽다며 그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 박유천. 박유천은 마약 스캔들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유천은 연예계에서 손절당했으며 많은 팬들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믿었던 연예인이 이렇게 추락하다니 라며 아쉬움을 표현한 팬들도 많았습니다. 6. 정준영. 정준영은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손절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동료 연예인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엑소 출신 크리스. 엑소 출신 중국 배우 크리스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정식 구속됐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이 법에 의거해 범죄 혐의자 크리스 중국명 우이판에 대한 체포를 비준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정식으로 구속된 크리스의 혐의 내용과 죄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성폭행 의혹으로 구치소에 구류돼 조사를 받아왔던 크리스는 정식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상에서는 크리스가 캐스팅을 위한 면접 또는 팬미팅을 빌미삼아 만남을 요구했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확산됐었습니다. 폭로한 누리꾼은 크리스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크리스가 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여자들에게도 약속했던 연예계 지원을 한 번도 실행한 적 없어 화장이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크리스는 징역 13년형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복역한 뒤 캐나다로 추방됩니다. 4. 이면식 음주운전의 끝판왕, 뻔뻔함의 아이콘, 국민 아버지의 두 얼굴.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정지되거나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실수의 대가로 엄중한 비난을 받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연예인 중에서도 단연 끝판왕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국민 아버지로 불리던 배우 이면식입니다.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충격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면식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자신이 음주운전 7범임을 고백했습니다. 대중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했던 배우가 무려 7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면식이 대중의 분노를 산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음주운전 기록을 매우 가볍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전과를 마치 자랑하듯 이야기하며 웃음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건을 반성 없이 방송에서 농담처럼 가볍게 다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의 비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그리고 대중의 실망. 이면식의 음주운전 기록은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대중은 그를 향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면식은 과거 드라마에서 국민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동은 대중이 알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7범이라는 기록은 그가 보여주던 온화하고 정직한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며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가식적인 모습을 뒤로하고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면식의 사건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가 보여준 뻔뻔함과 무책임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더 이상 그를 국민 아버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명인일수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3. 정명현 아역배우에서 범죄자로 전락. 한때 아역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명현의 이름이 이제는 잊혀졌지만 그의 충격적인 범죄 기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었던 그가 어떻게 이토록 파괴적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명현은 어린 나이에 연기자로 데뷔하여 이경규의 눈에 띄어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몰래카메라와 영화 복수열전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박중훈과 함께 광고에 출연할 정도로 당시 인지도는 상당했습니다. 그가 연기한 다양한 드라마 속에서의 감초 같은 역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의 장래가 촉망된 배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명현의 인생은 예기치 않게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결국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얼마나 비행의 길로 빠르게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년원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본드 흡입에 빠졌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정명현은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가 연기자로서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은 그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역배우로서의 빛나는 경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연예계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범죄의 길을 걷던 정명현은 결국 2011년 말 그의 생이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 고영욱. 고영욱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0년 12월 홍대 근처에서 당시 14살 중학생을 만나 자신이 연예인임을 밝히고 보는 눈이 많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의 술을 먹이고 두 번이나 성폭행했습니다. 이때 범죄가 들키지 않아서 대담해진 건지 2012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모델 지망생을 불러내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이 연예인이라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인다면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예계 위치를 이용해 다시 한번 불러내 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게 알려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려 했는데 주변인과 경찰의 설득에 힘을 얻어 고소했습니다. 고영욱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당시 이미 그녀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변명은 오히려 그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년 전 있었던 14세 성폭행 사건까지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구속 입건 상태였던 고영욱은 정신을 못 차리고 홍은동 근처에서 또다시 14살이 어린 학생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자신의 BMW 차량에 타보라고 유인하여 성추행했습니다. 그의 정체를 몰랐었던 피해자는 한 달 후 경찰에 고영욱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고영욱에게 법원은 2년 6개월의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것이 과하다며 대법원에서 상고하였으나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은 이를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모든 항소가 기각되었고 결국 그는 모든 형량을 마치고 현재는 사회에서 모습을 감춘 채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심지어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로 꼽힙니다. 앞으로도 고영욱이 사회에 복귀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깊이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1. 조영기. 1991년 8월 2일 조영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촬영을 위해 강원도 정선에 머물며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일 일행들과의 회식 중 술에 심하게 취해 여관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며 동료들에 의해 간신히 여관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연속으로 음주를 이어갔고 8월 4일 정오 무렵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결국 덕평 구간에서 32세의 나점례 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조영기가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약 12m나 피해자를 끌고 가 도로 옆숲 속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후 조영기는 다시 차로 돌아와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결국 7시간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시신 유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기는 단지 과실치사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신 유기 행위는 살인죄에 준하는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이 끔찍한 사건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곧 잊혀졌고 조영기는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1993년 3월 가석방되어 출소했습니다. 그는 출소 후 한 달 만에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여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다녀온 그가 이후 맥주 광고까지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잊혀지면서 조영기는 대중 앞에 친근한 이미지로 다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홈페이지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영기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나 그마저도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영기를 킬러조라 부르며 그가 과거 범죄와 관련된 짤이 확산되면서 그의 죄는 20년 만에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조영기는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지만 이미 가석방된 후 연예계 활동을 24년간 이어오며 충분히 누릴 것을 누렸습니다. 방송에서 밀려난 후 조용기는 유튜브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과거의 사건을 의식한 듯 댓글창을 닫은 채 운영하였습니다. 결국 비판적인 여론과 무관심 속의 채널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과거의 행적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그가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더 큰 공분을 일으킨 연예인의 범죄, 연예계에서 손절당한 나쁜 연예인들 탑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행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